일본의 업체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던 이 온수기 시장, 보일러 시장에 저희가 전혀 없던 시장인 콘덴싱 보일러, 콘덴싱 온수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일본 업체들보다 거의 두 배가 비싼 가격의 제품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누적 100만 대를 팔았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. 일본 업체들이 20, 30년 전부터 들어온 그런 시장에 우리가 늦게 들어와서 제일 비싼 제품을 마켓이 50%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이거를 못 따라오고 있어요. 그렇게 기술이 앞서가 있는 회사여서 앞으로 기대해도 좋으실 겁니다.